29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와 부동산 전망 연예계 소식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매일 상태를 보는 습관 어제 사진으로 인증해 주신 분 중 두 분 당첨자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자, 오늘도 본방사수 인증사진 찍어서요.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주시면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인증샷을 어느 장면에서 찍어야 하냐 물어보시는 분이 막 DM으로도 물어봐 주시고요. 그냥 방송 한 시간 내내 어떤 장면이든 TV 화면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찍으셔도 좋습니다. 찰칵! 네. 올리실 때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아, 요즘에 비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오늘도 건조하죠? 네,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어제 오후 6시를 넘어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수일째 수도권과 강원 전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가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까지 훌쩍 넘어서서 일교차가 15도로 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적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짙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대구, 제주는 미세먼지로 하늘빛이 탁하겠고요.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대전 2도, 대구, 광주 5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춘천, 대구 21도, 광주 23도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더 짙어지겠고요. 대기는 계속 건조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3월도 끝자락을 향해 갑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인데요. 오늘은 미세먼지도 심하다고 하니까 내기순환 모드 잘 활용하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출근 정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북로는 일산방향 정체, 전시간대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수부터 동작대교까지 빈틈없이 꽉 막히고요. 고속도로 위로는 도심 구간 정체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 잠원 나들목일 때 전차로 에서 속도 내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부산 쪽으로 앞서 있었던 사고 여파 받아 죽전부터 수원까지 빠져나가기 버겁습니다. 도심으로 가는 길 분당 수서로 이용하신다면 청담대교 방향 수서일 때 특히 버거운데 주변에 예쁘게 꽃들이 폈습니다. 시선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5번 고속도로 목포 쪽 가는 길은 팔곡 터널이나 비봉 부근이 특히 혼잡합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한 데 대해 미국이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이나 징병 같은 용어를 없앤 역사 왜곡 초등교과서를 새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 정책회의에서 핵심 과제는 정해졌지만 갈 길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탄핵정국 계엄령 문건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조금 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머니클래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는데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 줄지 짚어보고요. 상클라이프 마약 혐의 유아인 경찰 수사 소식을 비롯해서 연예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해외에서 사실상 도피 생활을 이어온 지 5년여 만으로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작성된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건입니다.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엄사 구성과 국회와 언론 통제 방안,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군대를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목됐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를 통해 문건이 공개된 뒤 검찰과 군은 합동수사단을 꾸려 3개월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던 조전사령관이 종적을 감추면서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 기소가 중지됐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조전사령관은 사실상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엄 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이후 입국을 미루다가 어젯밤 미국 애틀란타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국한 지 5년 4개월 만에 귀국한 조전사령관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조전사령관의 갑작스러운 귀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기밀 문건을 의도적으로 유출해 기무사 해체를 주도했다며 문재인 정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기획 입국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압송한 뒤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최근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전투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어제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 무기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방법을 찾고 북한 정권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라는 바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영내에 더 많은 정보 역량을 투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군사적 대비 태세도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반도와 그 주변의 미군이 Fight Tonight, 즉 상시 전투 태세를 할 준비가 돼 있도록 계속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술핵탄두로 추정되는 무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술핵은 핵탄두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건데 그만큼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에 실을 수 있어서 위협적입니다.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상공에서 여러 차례 모의 핵탄두를 터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특히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에 도착하는 때에 맞춰 핵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얼마 전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통 큰 결단을 얘기하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올해 또다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새로 채택된 내년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고 징병도 지원으로 둔갑시키며 강제성을 희석시켰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사회과 교과서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우리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습니다. 한 출판사는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했지만 일본 정부 지적을 받고 일본의 고유 영토로 고친 뒤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독도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고유라는 표현을 강제한 겁니다. 또 지난번엔 다케시마가 한국에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엔 한국의 불법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약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70년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자신에게 불리한 강제동원 역사는 슬그머니 희석시켰습니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란 사진엔 지원이란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자원입대라고 왜곡한 겁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해법을 내놨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부분에선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는 구절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표현 수위를 낮췄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정상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 재개를 선언했지만 노골화된 역사 문제는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가 정부 출범 1년 만에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감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돌봄과 교육, 주거 등 다섯 가지 큰 틀의 핵심 과제도 정해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과거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엔 경제적 부담과 높은 주거비용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주거공간 지원과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급여를 내년까지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5년간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병원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도 5%에서 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를 더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난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리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난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내가 여기 나가먹지.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로 클라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월드클라스 이용주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두성입니다. 어떤 장면이든 찍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찍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많네요, 뭐가. 자, 뒤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격렬한 저항인데요. 우리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두 척이 우리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흉기까지 휘두르며 저항을 했는데요. 아이고. 긴박했던 상황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아이고. 먼저 보시죠. 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쪽 바다인데요. 이틀 전 모습입니다. 우리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줄행랑을 치자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대단하죠. 네, 배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렇게 중국어선에 올라탔습니다. 진압이 시작되니까 저렇게 강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선장이 흉기를 저렇게 휘두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 연출됐습니다. 결국 최루탄까지 동원한 끝에 선원들을 붙잡을 수 있었는데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사이렌, 경광등 이용하여 지속 정상 명령 실시 중에 있음. 현재 현장을 던지며 지속 저항 중에 있음. 최루탄 도착하고 있음. 18시 16분 좋다 시 진진이 완료, 장악 완료. 안전해대로 해역으로 이동 중에 있음. 우리 다 특별 경비단님들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죠. 위험할 텐데. 감사합니다. 정말 생생한 장면인데 무섭기도 좀 하고요. 네.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네, 다행히 이번에 단속 중에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정선 명령에도 그물을 끊고 40분 정도 도망쳤습니다. 이 어선들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류 40상자 정도를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해경은 중국인 선장 등 선원 8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야 뭐 다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엄청 위험해 보이거든요. 뭐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안전이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실제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이었는데요. 고 이청호 경사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해경은 그 뒤로 인원과 장비를 늘렸고요. 지난 2017년엔 외국 불법 어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서해오도 특별경비단도 창설됐습니다. 해마다 꽃게잡이철이 다가오는 이맘때에는 무어가 외국 어선 조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해경은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모든 장비를 활용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와 자산을 지키는 해경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네, 두 번째 햄버거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빵 했다고. 네. 햄버거 빵이 아니라 그냥 빵. 경적을 올린 건데요. 네, 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아찔했던 당시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지난 1월 부산의 한 교차로인데요. 자정이 조금 넘어 한 차량이 터널을 향해 갔는데 앞서가던 오토바이 빵 했죠, 방금? 그때 저렇게 멈춰버렸어요. 위험하잖아요. 그 뒤로 서로 좀 험한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노골적인 보복 운전이 시작됐는데, 예, 보세요. 터널이에요, 저기가. 터널 앞에 차도 없는데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엉금엉금 안 되는데 기억하네요. 이 장면 잘 보십시오. 예, 저렇게 왔다 갔다 좌로 우로 하면서 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아예 저렇게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저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오른쪽으로 변경할 때 이제 제 뒤에 있던 차들이 이제 저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이제 부딪힐 뻔한 적이 사실 많았죠. 아, 참 저거 저런 거는 진짜 저도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황당을 넘어서 분노가 나죠. 네, 너무 치밀어 오릅니다. 네, 저런 보복 운전 10분 정도나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차량 운전자가 아예 포기하고 112에 신고를 한 뒤에야 오토바이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검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도 흐릿하게 보이긴 했는데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제발 잡았으면 좋겠는데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번호판 없이 도로를 달리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결국 붙잡혔습니다. 아무리 번호판이 없어도 결국은 다 붙잡히게 돼 있는데요. 경찰이 한 달여 동안 오토바이 동선에 따라 CCTV 70여 대를 분석해서 결국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무면허 운전이었다고 해요. 아이고. 네, 무면허였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1년 넘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인터뷰 들어보시죠. 오토바이가 일단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의자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니, 아까 오토바이 뒤에서 참은 그 차량 운전자가 대단하다고 싶을 정도로 참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 많잖아요. 네. 보복 운전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네. 인명피해로 잊을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꺼내보겠습니다. 또 햄버거네요? 아, 두 번.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드시러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가장 비싼 컵라면에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네. 아, 저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입니다. 아니, 얼마나 비싸길래 그래요? 아, 진짜 너무 황당해요. 한 소셜 커머스 플랫폼에서 2만 500원에 컵라면을 판매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당시 판매한 화면인데요. 컵라면, 뭐 지금이 저게 없다고 해요, 페이지가. 네. 큰사발 112g 컵라면이라고 써있는데 가격이 2만 500원입니다. 근데 이게 박스로 팔면 2만 원 넘지 않나요? 그치, 그치. 네,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 개요? 저 컵라면 하나에. 어머나. 실제로 저게 한 박스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했다고요. 근데 실제로 배송은 딸랑 하나라고 왔대요. 야. 아, 피해자들은 당연히 한 박스로 생각해서 주문을 한 거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댓글 달렸습니다. 이 한 박스가 아니고 낮게 한 개 가격이 맞냐? 뭐 택배비도 왕복 만 원인데 이런 곳 처음이다.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답변 사무적으로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니 이게 맞아요? 이게 싫어합니까? 아니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컵라면 한 개 2만 원. 아니 뭐. 열어보니까 한우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꽉 차서? 네. 아, 한우 꽉 차도 2만 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요즘에 그 소고기가 들어간 짜장면 중국집 판 게 그 정도 할 텐데 한우가 직접 들어간 거라면 그 정도 할 텐데 이 컵라면 하나 가격입니다. 황당한데 다른 문의에도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같은 제품을 파는 다른 판매자 글입니다.
사진이나 제목에 정확한 수량이 써 있어요. 네. 12개를 19,200원에 파는 곳이 있는데 2만 500원이라고 올려놨으면 누가 한 개라고 생각합니까? 10몇 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게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되겠죠. 예전에 이제 한 약국에서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 원에 팔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 사건. 당시 약사는 환불 요구에도 아랑곳 않다가 결국 이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이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어떨지 제가 방송 전에 좀 변호사들한테 문의를 해봤거든요. 예. 이 소비자 보호 사건을 했던 한 변호사와 그리고 식품회사 사내 변호사 출신 법조인 모두 이 소극적인 기망 행위, 그러니까 소비자를 좀 소극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지만 소극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거 따져봐야겠지만 아무튼 컵라면 하나를 2만 500원에 판 거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정도 해서 아까 담당 그 부서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사무적으로 답장이 왔잖아요. 네네. 그 부서에선 또 뭐라고 할지도 궁금해요. 그런 부서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게요? 후속 조치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월드클래스로 가볼까요? 이현주 캐스터. 자,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이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기아 소울 차량의 교통사고 영상이 인터넷은 물론 지금 미국 언론을 넘어서 전 세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영상 보실까요? 예. 자, 지금 소울이 5차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옆 차선에 있던 쉐보레 픽업 트럭에서 타이어 한 짝이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소울은 지금 저 구르는 타이어를 정면으로 밟으면서 공중으로 3m 넘게 솟구쳤고요. 뒤집어진 채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 미국 언론들은 소울이 최소 12피트, 3.6m 이상 공중에 떠올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근데 저 정도로 떨어졌으면은 운전자 괜찮나요? 사고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만 입고요. 직접 걸어서 나오셨다고요. 진짜요? 네, 무사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이 줄줄이 보도를 하고 나섰는데요. 폭스뉴스 보도 보시겠습니다. 예. 기아차 운전자가 공중으로 뒤집혀도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건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해당 영상은 소울 뒤를 달리던 테슬라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사고에서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놀랍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운전자가 저렇게 심한 사고에서 무사해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차의 기술력이 뭐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챗 GPT보다 더욱 발전된 챗봇 GPT-4 관련된 소식입니다. 챗봇 GPT-4가 수의사도 찾지 못한 병명을 진단해서 이 강아지, 이 댕댕이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진짜요? 네, 화면에 나오는 지금 보더콜리 잠깐 보여줄까요? 예, 이 녀석인데요. 이 환자분, 이 보더콜리는 진드기 매개 질병이라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갈수록 악화가 됐고 수의사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주변의 조언에 혈액검사 결과지를 GPT-4에 입력해서 진단을 요청해 봤는데요. 네. GPT-4는 면역, 매개성, 용혈성, 긴혈일 수도 있다고 답변했는데 실제 그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게 정말 맞았다 그래요. 우와. 반려견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와. 아, 이 병명이 참 어려운데. 네. 와, 너무... 아니 뭐 이 하나 사례를 갖고 지금 챗봇 GPT-4를 과신할 수는 없겠지만 대단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네, 이런 가운데요. 이 챗 GPT의 등장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업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개해서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Want to know about AI chatbot? 이렇게 AI chatbot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 전 챗 GPT 때문에 제 직업이 사라질까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결과 너무 궁금해요. 진짜 금방 사라질 것 같아요. 아,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살려드렸습니다. 챗 GPT와 같은 이 생성 AI에 가장 노출된 직업으로는요. 수학자, 통역자, 통역사, 회계사, 법률 비서, 작가 이런 분들이 좀 꼽혔습니다. 이 통역사 하니까 요즘 뭐 애기들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지금 난리잖아요. 굳이 쓸모가 네. 자, 어쨌거나 그나마 챗 GPT로부터 안전한 직업도 공개가 됐는데요. 즉석 요리 전문 셰프와 오토바이 정비공, 석유, 가스 자벽부 등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보도를 좀 잘 봐둬야 나중에 아이들 진로 결정할 때 조언을 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되나 보네요. 네. 기술. 기술 배워요, 기술.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도심에 얼마 전에 한복판을 막 활보하고 다녔던 우리 얼룩말 세로군 기억하시죠? 네네네. 우리 세로 지금 이제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는데요. 소식이 뭐 해외로 뻗어나가서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잡아봐라 하고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지금 일어났어요. 뭐야? 지금. 근데 지금 그걸 팍 봐도 지금 얼룩말은 아니죠. 네. 검은 소 한 마리가. 네, 지금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인데요. 사람들이 이 소를 잡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지금 뭐 로데오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는 동물원에서 나왔다고 쳐요. 저 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뉴욕에? 자, 인근 도살장에서 탈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후 4개월 된 암컷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방 도축될 소도 아니었고요. 미국의 유구는 평균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이 도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소는 자신의 이 슬픈 미래를 벌써 뭐 예감한 듯이 도살장을 뛰쳐나와서 도심 탈주극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나가야지 산다는 걸 알았나 보네요. 야, 동물도 알겠죠. 네, 이 결국에 도살장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는데요. 다행히 과정에서 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잡는 게 맞긴 할 텐데 그러면 다시 도살장으로 가야 되나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네, 하은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살려줘라, 뭐 자비를 베풀어라 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가 처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런 전화가 도살장에 막 빗발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는 도살장 대신에 뉴저지주의 한 동물보호구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 운 좋게 한 번의 탈출로 여생을 쭉쭉이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행복한 결말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그 흙더미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난 남성이 지금 뭐야? 보셨어요, 지금? 갑자기 저 흙더미 속에서 사람이 지금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와, 지금 이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광산이 무너진 현장인데요. 광부 9명이 그대로 이 메몰이 됐는데 지금 꺼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아니, 위에서 흙이랑 돌이 계속 쏟아져요. 네네. 장비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장비가 지금 뭐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고요. 아예 막 맨손으로 파헤치니까 막 지금 안에서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무엇보다 빨리 꺼내는 게 우선이니까요. 다행히 한 명 한 명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구조 작업이 노련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2분 남짓한 시간에 광부 9명이 모두 탈출했고요. 다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와, 이것도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근데 붕괴 사고가 왜 일어난 거예요? 이번 광산 붕괴는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콩고에서는 이런 광산 사고가 꽤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워낙 이 불법적인 광산도 많고 이 장비나 안전 조치 같은 게 미흡하기 때문에 툭하면 갱도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이렇게 매몰되는 사고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저런 사고가 익숙해서 저렇게 빨리 구했다라고 하는 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행히 이번 금광 매몰 사고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지만 매번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또 없겠죠. 부디 이참에 안전광화에 제발 좀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 집값 영향은? 전국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확 떨어졌습니다. 18% 넘게 떨어졌는데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하네요. 자, 집이 있든 없든 오늘 이 내용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세금 내는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이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 역시 줄어들겠죠. 이 또 공시가격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내 집 마련 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궁금합니다. 공시가격 개념부터 시장 전망까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머니클래스의 장점은요. 기초부터 네. 좀 짚어보는 겁니다. 이 공시가격 뉴스에서 많이 듣긴 했는데 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공시가격은 네.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해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네. 우리 뭐 KB시세나 이런 게 아니고 정부가 조사하는 가격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체육 선생님이 너 기준하면 기준해서 이제 줄을 쫙 맞추잖아요. 네네. 바로 그 기준이 되는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 네.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도 한정이 되고요. 국민주택채권, 우리 등기 칠 때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내거든요. 네.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국가장학금도 해당이 되고요. 기초생활보장, 뭐 근로장려금, 모든 이런 기준에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아니 KB시세로 하면 되지 왜 우리 세금으로 또 이렇게 산정을 해서 또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정도, 아파트는 70% 정도고요.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50% 정도 산정을 하는데 네. 왜 이렇게 차이를 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이나 층이나 뭐 도로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요. 가격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변동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폭을 감안해서 시세의 70%, 50% 정도로 하면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가격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그 공시가격상 가장 비싼 아파트, 이게 항상 화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게 궁금하죠. 네네네. 아, 진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딜까? 네. 자, 한번 보시죠. 가장 네. 비싼 아파트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1위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고요. 네. 2위는 나이오는 한남, 3위는 한남 더힐, 4위는 파르크 한남, 5위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여서 굉장히 익숙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하길래 이게 1위라는 거야? 가격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1위가 162억 4천억, 4천만 원. 네. 이 정도면은 한 23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좀 낮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세는 한 230억이 넘고요. 5위가 81억이니까 5위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어느 정도가 되면 부러울 수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게 재미만 있고 부럽진 않네요. 그렇죠. 부러움 느낌조차도 들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이 공시 가격이 전체적으로 역대 최대로 떨어졌다면서요? 네네. 저도 네. 뭐 이런 가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상을 했는데 한 12%에서 야 20%까지 설마 20%까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18%가 넘었습니다. 와 저는 이런 수치 진짜 본 적이 없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18.61%가 떨어졌습니다. 작년 대비 떨어졌는데 작년과 재작년이 19%, 17%였고요. 네. 역대를 보면 두 번이 떨어졌었거든요. 2009년도가 마이너스 4.6%, 2013년도가 마이너스 4.1%, 빈대서 집사라 4.1% 그 시절이었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4.6%였는데 아니 경제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네. 그러니까 집값 자체가 많이 떨어진 영향도 있는 거죠? 집값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네.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10월, 11월, 12월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떨어진 부분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올해 1월, 2월, 3월 반등한 가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1월 1일 기준이니까 작년 떨어진 게 온전히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시세와 7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전 정부 때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야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세금을 더 부과해서 부담을 줘서 투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낮아 올려라고 해서 네. 갑자기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10년에 걸쳐서 90%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요. 집값 상승분에 조금씩 더 붙이는 거죠. 좀 더 올렸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려야겠다라고 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무력화를 했고요.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올렸는 것도 다 빼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더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격이랑은 조금 동떨어질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네네. 좀 그렇게 한 거군요. 네네. 그 금리가 올라간 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금리 올라간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네네.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게 재산세,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돈 있는 부자들만 종합부동산세가 대상이 되면 뭐 부자 세금이지만 네. 우리 앞서서 보듯이 국가장학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공시가격, 그러니까 뭐 세금 부과 기준이라고 했어요. 종부세 네네. 같은 거. 네네. 그러면 집 있는 사람들의 뭐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네. 한번 네.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시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드는데요. 공시가격 5억, 10억,
15억 기준에서 제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네. 자, 5억이면은 시세 한 7억 정도,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63만 9천 원 정도 재산세, 종부세 합친 금액이 네. 올해는 45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28.9% 하락입니다. 작년 대비 하락을 하고요.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다. 한 14억 정도 되는데 시세는. 네. 작년에 203만 4천 원, 4천만 원 냈는데 올해는 125만 원 정도 내니까 아하. 마이너스 38.5% 좀 많이 떨어지죠. 네. 이게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집 하나 있는 경우고요. 네. 15억 정도, 시세 한 23억 정도 아파트라면 403만 원 내던 걸 280만 원 정도로 마이너스 한 30.5% 정도. 작년 대비 한 30% 정도는 줄어든다. 지금 파란색 안에 있는 게 공시가격인 거죠? 2022년에 15억이었던 공시가격이 15억이었던 집이 지금 이제 12억 정도가 된 거고 네네. 세금이 이만큼 깎아졌다. 네네. 아 그렇군요. 오, 꽤 많이. 1세대 1주택자들은 이 정도 줄어들고요. 네네. 다주택자들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아,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세도 없어졌거든요. 세율도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공제금액은 올라갔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최대 한 70%까지도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상당수가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작년이 한 122만 명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네네. 올해는 이 정도 되면 한 절반 정도, 한 60만 명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집값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감소가 되면 집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시장이 이제 활발해질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집값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안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네. 물어보게 되면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서 뭐 난 돈이 없어서 또는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돈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세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용기를 낼만합니다. 나 집 살만하지? 대신 집주인들은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 팔아도 되겠네? 매물을 회수하게 되면서 급매물은 줄어들고요. 또 수요 보시죠. 보유세가 내려가게 되면 자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회수하게 됩니다. 나는 굳이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 네. 급매물을 회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하락세가 주춤하죠. 또 매수 대기자들은 집을 사고 싶은데 어떤 집을 사야 될까? 결국에는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자, 우리가 이 소식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다시 또 똘똘한 한채의 또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네.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제 금리 불확실성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최근에도 베이비 스텝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행은 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도 굉장히 불안하죠. 요즘 반도체 수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네. 문제가 되는 부분. 또 집값이 떨어졌다가 살짝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여전히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판 자체를 뒤집기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사려는 분들은 좀 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급등세가 되고 다시 또 대세 상승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렇게 크게 막 판도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집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네. 그럼 세금 부담이 줄어든 김에 뭐 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집을 하나 알아본다던가 아니면 집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탄다던가 지금 이런 전략적인 좋은 시기일까요? 일단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용기를 낼 만은 한데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야 이제 시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고점 대비 20, 30% 정도 줄어든 매물들을 네. 찾아서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거는 좋은 전략인데 문제는 1주택자들이거든요. 네. 1주택자들은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집값이 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분위기니까 팔고 상황을 보고 새로운 집을 갈아타면 좋은데 네. 막상 현실에서는 내 집을 팔으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서 내가 갈아타는 집들은 금매물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초조한 마음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 상황을 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집이 팔릴 것 같으면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을 알아본 다음에 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팔고 사고를 동시에 해야 되고요. 갈아탈 집이 없다면 일단 내 집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을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판단을 지금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팔고 사고를 빨리 해야 되고요. 일단 먼저 팔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게 되면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무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갈아타고 싶은 집, 내 집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정확히 체크를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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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뭐 연예계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 시간에는 이제 연예 전문 매체, 전문 기자가 직접 검증해서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거 다시 한번 좀 광고해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뭐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유아인 12시간 경찰 조사, 깊이 반성. 자,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과 또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예, 어제 그렇게 예. 입을 열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달 반가량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유아인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서 또 약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죠. 네. 드디어 지난 27일 12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끝마치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각오하고 온 표정이더라고요. 네. 방금 들으신 바대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입장을 전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인 씨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 그러면서 실망드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뭐 바늘 공포증이 투약 이유가 맞냐, 뭐 코카인 검출된 부분을 어떻게 소명했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아인 씨가 일단 스스로 인정은 했는데 SNS에도 첫 사과문을 게재를 했죠. 아, 네. 그 이번에 여론이 좀 안 좋았던 게 유아인 씨의 관련 작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경찰 조사 후에는 그분들에게 또 사과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올린 SNS 사과문에는 그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 예, 자신과 함께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작업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소중한 꿈과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동료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피해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 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그간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유아인 씨가 마약을 투약한 방법과 목적을 확인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유아인 씨를 추가 소환할 예정이고요. 정확한 투약 횟수 그리고 마약류를 접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또한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 네, 영장 청구 뭐 신청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예. 유아인 씨의 그 호화 변호인단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공개된 변호인들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특히 대검 차장검사 출신의 박성진 변호사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네. 아, 이분이 27년간 검사로 일하며 오랜 기간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일명 마약통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네. 특히 지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3년에 이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배우 이승연 씨, 박시연 씨, 장민혜 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수사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네. 그 사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고요. 당시에 시술을 동반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랬던 인물이 지금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를 변호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 뭐 유아인 씨가 촬영을 이미 마친 작품들도 많잖아요. 근데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개봉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네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거액의 위약금 소송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조금 실제로 움직임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유아인 씨가 넷플릭스 작품을 많이 했거든요. 넷플릭스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게 승부라는 아, 네, 곡이죠? 맞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승부인데요. 10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입니다. 근데 당장 3분기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공개가 안 된 상태인 거죠. 특히 올해는 공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 승부의 투자사 쪽에 이번 사건이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임을 알고 있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약 해지를 당장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같이 대화를 통해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의지를 전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12부작 시리즈인 종말의 바보와 2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하이파이브는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작품 활동에서도 활발하게 또 영향도 큰 배우였는데 뿐만 아니라 광고계에서도요.
최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대 위약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작품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광고의 경우에는 당장 계약 해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계약을 위반하게 될 때에는 받은 모델료의 3배를 뱉어내는 게 통상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원칙이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이미지 브랜드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냥 모델료만큼 원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저는 광고 위약금만 최소 5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인 씨의 연관 광고 모델료가 8억에서 9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100억 원 이상도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좀 거액의 위약금을 어떻게 배상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 하면 뭐 영화나 광고계에서 사실 캐스팅 1순위로 꼽히는 배우잖아요. 네. 뭐 마약 스캔들로 지금 최악의 위기에 직면을 했는데 제대로 책임을 져야겠죠.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난. 그게 뭐든. 두 번째 키워드, 경비원 갑질 의혹에 휩싸인 유연석. 배우 유연석 씨가 구설에 휘말려서 화제가 됐는데 계속 또 새로운 반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복잡해요. 네, 네, 많이 복잡합니다. 정말 뭐 인성 논란, 갑질 의혹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갑질 의혹인 줄만 알았습니다. 시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배우 유연석의 인성은 뭐 사람 바이 사람인가 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그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유연석 씨가 살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당시 유연석 씨가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에 모욕했고 아버지가 결국 그 모멸감의 경비원 일을 그만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의혹입니다. 주장을 한 겁니다. 예예. 유연석 씨 하면 뭔가 좀 반듯한 이미지라서 이 의혹 믿기 힘들다 이런 반응도 많았는데 유연석 씨 입장은 뭔가요? 이 글이 올라온 지 채 한 시간도 되기 전에 소속사에서 입장을 낸 건데요. 사실무근이라고 좀 강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 글에 폭로글을 올린 사람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내가 유연석 인성글을 근 사람인데 최근 예능에 많이 나와 인기를 끌자 질투심에 글을 작성했다라며 사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네티즌의 조작글로 좀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예. 예. 근데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초반에 제일 처음 올라왔던 그 글에 수정이 된 거예요. 원문 글에 수정이 됐는데 아까 그 사과문은 조작이다라고 또 수정이 된 겁니다. 사과문이 조작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거짓 폭로라고 사과한 그 사과문이 조작이다라고 네. 된 겁니다. 그래서 유연석 씨 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사과글은 내가 쓴 게 아니라면서 자신 아버지에게 들은 내용을 쓴 것뿐이다. 돈을 바라고 쓴 것도 아니고 그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과문을 올린 네티즌이 내가 조작한 게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차피 진실에 관심이 없어서 자신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뭐 갑질 연예인이다라고 폭로한 그 글이 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글을 보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사실 이 글은 가짜입니다. 제가 그냥 쓴 겁니다라고 올렸지만 그 글이 그 다음 글이 가짜라고 밝혀진 거지. 네네네. 그 최초의 글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진실인지 아니면 이게 아직 뭐 의혹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는 아직 확인이 된 게 아닌 거죠.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좀 모양새이긴 합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처음 밝혔었잖아요. 네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또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연석 씨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고 또 유연석 씨가 살던 오피스텔 경비원의 증언이 전해졌다고요? 네, 한 매체가 그 과거 유연석 씨가 살던 오피스텔 경비, 그러니까 10년째 근무 중이라고 밝힌 60대 경비원의 인터뷰를 보도를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질폭로 글 작성자가 말한 시기가 6에서 7년 전인데요. 네. 그 6에서 7년 전에 유연석 씨가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 이 경비원이 근무한 오피스텔에서 살았다고 했고요. 그 경비원 분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폭로다. 내가 아는 유연석 씨는 절대 갑질할 사람이 아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이 되고요.
맑은 날씨 속 대기는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 6시를 넘어 강원도 삼척에서는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수일째 수도권과 강원 전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가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까지 확대된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심해서 호흡기 건강도 챙기셔야겠는데요. 충청과 전북, 대구, 제주는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쁜 단계 보이면서 하늘빛이 탁하겠고요.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수치가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머물러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까지 서해안을 따라 안개가 짙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7도, 전주, 광주 6도, 대구 9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3도까지 올라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쭉 20도를 넘어서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두 자릿수로 오르겠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훨씬 더 따스한 날씨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불조심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숲에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가급적이면 전기 코드를 빼놓기. 이런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주 월수금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가 이어집니다. 연예계 준 전문가 이도성 기자가 제일 좋아하는 수요일 상클 2교시, 박정성 기자와 가짜뉴스부터 또 출소한 빅뱅 전 멤버 승리 소식까지 연예계 이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과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모두 안전한 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쾌하세요. 2교시에서 만나요.